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입니다. 오늘 소개할 바디빌더는 IFBB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 바디빌더 닉 워커입니다. 아직 프로 보디빌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미 보디빌딩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171cm의 키에 시합 체중이 무려 110kg에 육박하는 닉 워커이지만 이제 겨우 94년생 한국 나이로 27살입니다. 웬만한 IFBB 프로 보디빌더들에 비해서 큰 사이즈를 지녔음에도 이제 겨우 27살인 그에게 바디빌딩 팬으로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 퀄리파이어 시합은 시합이 2주밖에 남지 않은 NPC 노르스 아메리칸입니다. 피리스가 프로가 되었던 NPC 미스터 USA와 헌터 라브라다가 프로가 되었던 NPC 내셔널과 함께 북미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프로 퀄리파이어 대회로 알려진 쇼입니다. 사실 닉 워커의 프로 도전은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미스터 USA에서 슈퍼 헤비웨이트, 즉 플러스 100kg급 체급에서 2위를 하면서 프로카드를 획득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엄청난 사이즈와 함께 다이어트의 수준 역시 꽤나 훌륭했지만 닉 워커의 치명적인 단점은 복부에 있었습니다. 그의 두터운 복부로 인해서 심미성이 굉장히 떨어졌고 당시 체급 1위를 했던 제크 마켈보다 다이어트의 수준 역시 떨어졌습니다. 훈련 시에도 언제나 고중량 프리웨이트를 고집하는 닉 워커의 훈련 코치는 맷 젠슨입니다. 고중량을 천천히 컨트롤하는 방식하면 맷 젠슨이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맷 젠슨의 훈련 강도는 현존하는 코치들 중에서 가장 강도 높은 수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코칭을 맡았던 이안 벨리어, 지금은 고인이 된 달라스 맥카버 역시 고중량을 천천히 컨트롤하는 방식의 훈련을 선택하였습니다. 현재는 212 체급의 숀 클라리다 선수와 함께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NPC 노르스 아메리칸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닉 워커의 모습입니다. 171cm의 닉 워커의 현재 체중은 120kg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직 프로카드를 획득하지 않은 20대 중반의 바디빌더가 지나치게 사이즈를 쫓는 것은 아닌지 괜스레 걱정이 됩니다. 닉 워커의 백포즈입니다. 등 근육의 상단부부터 하단부까지의 모양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거대한 사이즈의 어깨 근육과 등 근육의 두께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작년보다 더욱더 큰 사이즈로 나타날 닉 워커의 키와 체중을 고려해보았을 때 올림피아 선수 롤리 윙클라와 비교해보아도 사이즈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그의 실측 팔 둘레는 22인치 3쿼터로 필 히스와 제이 커틀러와 동일한 실측 사이즈를 지니고 있습니다. 2019년 시즌 지적을 받았던 그의 복부 컨트롤이 또다시 지적을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닉은 인스타그램에 복부를 컨트롤한 사진 등을 게시하면서 그의 복부 컨트롤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부분의 아마추어 바디빌더와는 달리 이미 아마추어 레벨에서 프로 선수들과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사이즈를 지니고 있는 닉 워커의 방향성이 맞는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닉 워커가 프로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대 중반의 나이에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사이즈를 지니고 있는 이 바디빌더가 보디빌딩 자체를 장기전으로 생각하고 천천히 본인의 숙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트레인포이링의 에트포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